그럼 지금부터 제 47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준표! 어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여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탄핵 문제가 이제 안보 대선 쪽으로 프레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여태 저희 당이 어려웠던 것은 탄핵 대선이 되면 저희들이 참 선거가 치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칼빈슨 호가 올라오면서 이젠 프레임 자체가 안보 대선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안보 대선으로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당이나 보수 우파들이 결집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뀌는 프레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봐야 할 것으로 그래 봅니다. 물론 당이 어렵고 또 선거 환경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우리 보수 우파층의 결집을 기다려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어제 서초동 우리 결의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1번을 때리면 2번한테 올 줄 알았는데 그게 3번으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1번을 열심히 때려가지고 판을 좀 흔들었더만 그게 3번한테 가버리고 우리한테 안 오고 그래서 우리한테 올 수 있을 때까지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저희들 나름대로 전략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철수 후보가 10% 대에서 30% 대 이상으로 취소한 것은 불과 5일 사이입니다. 5일 사이. 그만큼 지금 대선의 민심이 출렁이고 있고 떠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심이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이게 현장에서 뛰시는데 제가 일일이 연락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여러 가지 지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29일이면 한번 아직 기회가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궐선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선전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첫 출발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정이 있어서 좀 나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 여러분들 각자 입장에서 뛰고 오늘 갑작스럽게 의총이 소집돼서 여러분들 같이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총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후보 등록이 마쳐지고 후보가 전국을 누비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저도 후보랑 좀 별도의 일정으로 전국을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의원총회를 5월 9일까지 열지를 혹시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좀 후보도 오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좀 강력한 부탁과 함께 꼭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오시라고 해서 오늘 의총도 열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그 상황에서 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상황 인식을 좀 같이 공유하고 또 나라를 지킨다는 이러한 절박한 심정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뛰어보자 해서 오늘 이따 결의문 채 때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일정을 오늘 잡았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 또 의미가 부여되겠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상황을 봤을 때 강력한 안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선거가 2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이 안보 상황이 과연 이번에 안보 대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이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 북한의 선제 타격의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이번에 이 선거는 정말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수호할 수 있는 우리의 세력인 자유한국당과 이 자유민주주의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세력과의 대결이 아닌가 이런 각오로 우리는 정말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우리는 같이 뜻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험하고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좌파 후보 또 애매모호하고 오락가락하는 말로 일관하고 있는 아류 좌파 후보 이 사람들과 또 튼튼한 국가 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우파 후보의 대결로 또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상황 인식을 같이 공유해 주시리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홍준표 후보와는 우리가 공동 운명체입니다. 홍준표를 찍으면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하는 서로의 공동 운명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최일선에서 이것은 다른 선거가 아니라 내 본인의 선거라는 이런 마음으로 뛰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대선에서 이겨야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또 당을 지킨다는 사직생의 강호로 임해 주실 것이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진심으로 저는 나라를 지키고 걱정하는 우리 보수 우파는 저는 결국 우리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직결할 것이다. 이렇게 또한 믿고 있습니다. 결국 홍준표 후보와 또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적통임을 국민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믿고 지지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범우파의 대동단결은 아마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범우파 세력은 결국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으로 총집결, 총단결한다 이런 믿음으로 띄워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최근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그동안 사드 배치를 극렬히 반대하고 국론 분열과 한미동맹 균열을 야기했던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손바닥 뒤집듯이 요새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보수표를 얻기 위해서 또 상황이 바뀌니까 말을 여반장 뒤집듯 뒤집고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후한무치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수표를 얻기 위해서 갑자기 보수 코스프레를 하는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과 또 국민의당의 본질을 우리는 명확히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 본질적으로 문재인 후보는 친북적인 좌파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안철수 후보는 아까 말씀드린처럼 아류 좌파 민주당 이중대라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후보의 입장 변화와 달리 아직도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는 소위 대통령 후보와 당론이 따로 가는 또 그 당의 실세라고 일컬어지는 일명 대원군으로 일컬어지는 분의 생각은 각각 따로입니다. 박근간에서는 이걸 갖고 따로 정당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또 심한 데에서는 콩가루 정당이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호남 지역 의석이 지금 28석 중에 23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당입니다. 결국 이 안철수 국민의당이 집권하면 저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안철수 집권이 아니라 저는 박지원 상황 집권이 된다. 이렇게 저는 규정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인 그 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논의할 시간이 있고 여러분께 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를 찍으면 안 된다는 인식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소위 민주당 이중대도 역시 좌파다 하는 인식을 우리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뒤에서 요새 숨어서 가만히 있는 박지원 의원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구체적 방법으로 상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최근 민주당에서 간 의원 한 명을 합쳐도 이제 40석에 불과합니다. 40석에 불과한 정당이 만약 국정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면 전국의 불안이라든지 시국의 상황은 더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 제가 정치해본 경험이라든지 또 여러분들도 인식을 같이 하실 거라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 여러분께도 이러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 많은 호소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불안한 안보관을 규탄하고 네, 역시 한뿌리다 보니까 뭐 문철수도 뭐 말이 되는 것 같으네요. 네, 한뿌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우리 불안한 안보관을 우리 오늘 같이 규탄하고 또 튼튼한 국가 안보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입니다. 이따 로텐더홀에서 우리 결의문을 채택할 때 우리 의원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국가 안보 정당으로서의 우리 자유한국당의 결의를 국민에게 과감없이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또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공약위원회에서 간단하게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당 공약 작성 작업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힘이라는 주제 하에 교육 공약을 우리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님께서 발표를 시작으로 계속 분야별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죄송스러운 부탁도 말씀도 좀 올리겠습니다. 각종 단체에서 후보 초청 토론회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뭐 물리적으로 후보님께서 가시는 건 전부 가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 정책위에서 각 상임위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 의원님들께서 부탁드리면 좀 그 내용은 저희들이 준비된 내용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또 이 상임위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응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제 공약과 관련해 있어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터무니없는 공약, 재원 계획이 없는 파퓰리즘 공약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한 안보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비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각 단체 초청 토론회 또 상임위별로 또 요청 오는 것도 많으시겠지만 각별히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원은 최근 보도와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안보정당으로서 그 역사적 책무와 사명을 거듭 확인하며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가 차기 정부 출범 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며 사드 배치를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히 발전할 것을 믿고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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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유한국당은 사드 배치를 비롯한 국가안보 정책에 있어서 강력한 의지와 일관성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의 저지 의지를 명확히 표방해준 홍준표 대통령 후보만이 이 안보 위기를 타개할 적임자라고 믿으며 총력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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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유한국당은 가끔의 이러한 안보 위기 속에서도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없이 사드 배치마저 반대해온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무책임하고 불안한 안보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동안 극심한 국문 문제를 야기하고 시류에 따라 말바꾸기를 해온 것에 대해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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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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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12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동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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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